안녕하세요. 저는 주 볼리비아 대사관 관저 요리사 김현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 중에서도 파를 이용해서 만든 파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는 아추마니 재래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한 단씩 이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시고 한 단으로 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할 건데요.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고춧가루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찹쌀가루예요. 이제 찹쌀가루를 물하고 섞어서 찹쌀풀을 만들 거고요. 지금 이두 개는 이제 액젓이에요. 멸치로 만든 액젓이고, 여기는 설탕하고 매실액,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늘. 이렇게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오늘 맛있는 파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를 손질하는 법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여기 파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겉에 보시면 이제 시든 게 있거나, 지금 이건 깨끗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든 잎은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벗겨주시고, 여기 끝에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시든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나중에 양념을 했을 때 양념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맛있는 파김치가 되겠죠? 이렇게 모두 다 손질을 해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파는 모두 손질해서 씻어가지고 다 예쁘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파는 살짝 절일 거예요. 보통 연하거나 이 파가 얇으면 굳이 절이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두꺼워서 한번 멸치 액젓에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멸치 액젓이거든요. 하나는 양념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지금 절일 건데 이 절일 때 멸치 액젓으로는 이 뿌리 부분만 절이시면 돼요. 잎은 굳이 절이지 않아도 되고 이 뿌리 부분에 이렇게 뿌려서 졸이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 조금 더 연하고 이렇게 이 안에 액젓이 들어가서 맛도 들고 더욱더 맛있어질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훨씬 더 골고루 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찹쌀풀을 만들어 올 건데요. 이제 물반 컵을 부어주시고 여기 찹쌀가루 한 큰술이에요. 넣어서 먼저 불을 올리기 전에 잘 섞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 올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찹쌀풀 완성된 모습인데요. 지금 아주 뜨거운데 이게 지금 농도는 약간 묽거든요. 근데 이게 식으면서 조금 더 되직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찹쌀풀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찹쌀풀 쓸때물 대신 다른 육수를 넣으셔도 훨씬 맛있게 김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파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보이시던 그 마늘을 이제 까서 이렇게 다졌거든요. 이렇게 곱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여기 있는 재료들을 모두 섞으면 돼요. 일단 여기 고춧가루, 이게 한컵 분량이거든요. 고춧가루 한 컵을 넣으시고, 여기 액젓. 이거는 반 컵이에요. 반 컵은 따로 파 뿌리를 절여놨고요. 그러니까 총 멸치 액젓은 한 컵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찹쌀풀이에요. 찹쌀하고 물 섞어서 이렇게 풀 써서 이것도 반컵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마늘은 3큰술 정도예요.
다져가지고 세 큰술 넣으시면 되고, 마늘을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매실액이거든요. 매실액은 두 큰술 이렇게 넣으시고, 마지막에 설탕. 설탕도 한 큰술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다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 다 절여졌으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액젓이 있을 거예요. 이 액젓을 이제 양념에 부어서 다시 섞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절여진 파가 돼 있고요. 양념도 준비가 돼서 이제 이 양념을 들어서 이 뿌리 먼저 이렇게 묻혀주시고 천천히 골고루 묻혀주시면 돼요. 이제 완성된 파김치는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가지런히 한 다음에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김치통에 이렇게 5개 정도씩 하게 되면 이제 드실 때 이렇게 한 묶음씩 꺼내서 드시면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 하면서 양념이 안 묻은 곳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파김치는 다 완성해서 이제 김치통에 담았고요. 이렇게 지금 담은 이 김치는 하루 정도 상온에서 놔두고 그 이후에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맛있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고 2주 전에 만든 파김치가 있거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이 김치는 숨도 죽고 이제 발효가 돼서 훨씬 더 맛있는 이 파김치가 모양이 됐고요. 지금 이건 아직은 억세죠? 보시면 아직은 억세고 조금 단단한 느낌. 근데 이제 이 김치도 발효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발효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맛있는 김치로 드실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바로 만든 김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담은 김치와 이제 2주 전에 담은 김치를 한번 맛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지 더욱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파김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Hoy vamos a probar los dos tipos que hizo la chef de kimchi, el fermentado y el que no está fermentado. Y también tenemos arroz. Arroz al vapor. Sí, y vamos a probar. A ver. A ver, ¿qué tal el sabor? Es fuerte. Sí, fuerte, ¿verdad? No es muy picante, es fuerte, pero es fuerte. ¿Sí? Y a ver, este es el fermentado. ¿Sí se nota la diferencia? Se nota la diferencia. El fermentado es mucho más fuerte y queda más en la boca. Sí. Más suave. Vamos a presentarle
El chapaguetti es como fideo instantáneo. Sí, súper dulce, suave. Sí, los coreanos aman. Los coreanos aman chapaguetti. Vamos a probar. Ok. Sí. Tiene una buena combinación, según yo. Sí, sí. Combina lo dulce con el picante. Ajá, sí. Bueno, esperamos que se animen a hacer este kimchi en casa y pueden probarlo ahí en las tiendas coreanas de champagueti, ¿verdad? Sí. O también con arroz coreano o el arroz a su gusto. Así que deseo. ¡Annyeong!